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1절 말씀입니다. 짧아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떨며 즐거워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떨면서 동시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정반대의 두 감정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두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느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삶과 신앙에서 이 두 감정을 균형 있게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두려움만 가득한 삶을 살았고 어떤 때는 반대로 즐거움만 추구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신앙적으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게으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신앙에서 이 두려움과 즐거움의 균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떨면서 동시에 즐거워하는 상황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떨면서 동시에 즐거워하는 상황, 뭐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의 상황이 딱 그 상황입니다. 앞에 있는 분은 제가 손을 세미하게 떨고 계신 거를 아마 계속 보실 텐데요. 설교하고 있는 저는 지금 엄청 떨리지만 동시에 즐거움도 함께 있습니다. 즐거움도 보이시죠? 여기 서보신 분은 아마 제 감정을 아실 겁니다. 설교하기 직전에 저 설교자 대기석에 앉아있으면 어떤지 모르시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정말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밀려옵니다. 내가 왜 목사를 한다 그랬을까? 나는 잠깐 제 삶을 돌아보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드는 대표적인 두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즐거움입니다. 먼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떨림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기쁨과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이 즐거움입니다. 설교자로 선다는 것은 두렵지만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상반되는 두 감정이 함께 느껴질 때 제 안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온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견뎌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 이런 놀라운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시면 여기 서보시면 압니다. 그 이유는요, 두려움과 즐거움의 균형을 통해 발생되는 경외감과 열정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나쁜 면이 있는데 바로 공포스러운 이 감정, 두려움의 나쁜 면인 공포스러운 감정을 다른 감정인 즐거움이 올바른 두려움인 경외감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즐거움의 악한 면인 게으름과 방탕을 이 두려움이 열정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 대기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순간에 제 마음과 이 태도로만 평생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놀라운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즐거움의 균형 때문입니다.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이 설교 올라오기 한 시간 전에 아내와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네. 그런데 설교자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분 만에 화해하고 대타협을 이루었습니다. 네. 평소에는 한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설교자의 두려움과 즐거움 때문에 네, 놀라운 사랑을 회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즐거워하는 감정은 선호하지만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는 이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기 사랑과 자기 편함이 최고의 가치인 현대인들에게 두려움은 버려야 할 나쁜 감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모두 버리고 쫓아내야만 할 감정일까요? 악한 두려움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악한 두려움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삶을 착취하는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러한 두려움을 주는 마귀를 멸하고 악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잘못된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올바른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대상을 즐거워하며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경외함은 우리 삶에 지혜와 복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신약 성경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즐거운 감정의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도로를 운전할 때 속도 위반 카메라 앞을 지나거나 또는 교통경찰을 발견하면 우리는 약간의 긴장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선한 두려움이 잘못된 두려움을 내어 쫓아줍니다. 법과 안전을 수호하는 권위인 교통법규와 경찰을 내가 올바르게 두려워할 때 다른 차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내 차를 덮치면 어떻게 하지? 무단횡단 보행자나 무법한 사람들이 내 차에 뛰어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을 내쫓아준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권위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하는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고 내가 의지하는 권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과거 어떤 때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도 과거에 비해 놀랍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과거보다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즉 먹거리와 주거환경, 아이들 교육과 청년들의 취업, 각종 인간관계와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인 질병도 현대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환경은 좋아지고 삶은 윤택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반대로 더 불안해지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악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권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은 세상을 겁내는 마음을 물리쳐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떨며 즐거워하는 상황을 제가 또 다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놀이동산에서 이 놀이기구를 탈 때입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 사람들은 즐거움과 두려움을 함께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놀이기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런 위험한 짓을 돈까지 내면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놀이기구를 탈 때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지만 놀이기구의 안전장치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이기구 위에서 두려워하며 동시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 속에서 즐거움을 갖게 합니다. 이 참 주인에 대한 믿음과 그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은 우리가 만나는 세상적 겁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 번째 예화를 한번 제가 들어볼 텐데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상황을 제가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남미녀 울렁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미남미녀 울렁증. 너무 멋진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동시에 떨림과 두려운 감정을 함께 느끼는 증세를 말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 너무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드는 거죠. 미남미녀 울렁증. 전혀 모르는 표정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만 그런 건가? 이런 감정들을 혹시 느껴본 적 있으셨을 겁니다. 아마 한두 번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 이런 감정을 일으키는 분이 여기에 계신가요? 옆에 앉아있는 분을 한번 살짝 정면으로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한번 살짝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시나요? 전혀 부담 없는 편안한 감정을 대부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저에게 두려움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두려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고 그 영광이 눈부셔서 천사들이 그들의 날개로 얼굴을 가릴 정도라고 하며 사람들은 그의 영화로움 앞에서 압도되는 감정을 느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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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의 크심 앞에서 경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서 나의 하찮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되고 내가 사소하게 집착했던 염려와 걱정, 낮은 자존감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과 즐거움은 내 자신에 대한 염려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합당하게 두려워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의 세상적 염려와 두려움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는 두려움과 즐거움의 균형이 무너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려움은 올바른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무서워했으나 기뻐하며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울 왕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잘못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두려움과 즐거움의 균형이 무너진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했던 대표적인 선한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사울왕의 핍박과 위협 때문에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고난은 사라져버리고 그의 삶이 편안해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즐거워는 했지만 두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두 감정의 균형을 잃었을 때 다윗이라도 죄악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내면의 영성에 대한 탁월한 설교로 선한 영향을 주었던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성 스캔들로 무너졌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그 기독교 작가가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올바른 두려움을 함께 겸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두려움과 사랑을 동일시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우리는 사랑의 의미를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랑이 그냥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어떤 대상을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존중과 예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와 연인 관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연인 관계는 서로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이 부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뜨거운 연애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연인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의 권위 아래서 부부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감정이 식어도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과 즐거움의 균형이 진정한 사랑을 만듭니다. 어떤 인간관계 전문가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일시적이고 폭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역할 연기이다.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역할 연기이다. 연기는 두려움과 즐거움으로 인한 자기적인 행동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과 태도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신분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양자가 아버지에게 갖는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기에 아버지에 대한 어색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지속적이고 반복해서 아들 연기를 합니다. 여긴다는 것은 연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여기고 신뢰하며 내 역할을 연기할 때 우리의 임한 양자의 영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는 악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겠지만 완전한 아름다움과 영광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을 보며 전율하는 두려움을 즐거움과 함께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천국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경건한 두려움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두려움과 즐거움을 통해 이 땅에 있는 악한 두려움과 쾌락에서 자유하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말씀 힘이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올바른 두려움과 선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악된 두려움과 방탕한 즐거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경외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더 깊은 기도로 이어가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할 분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겁냄과 방탕이 가득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선한 두려움과 즐거움의 균형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죄 앞에 두려움, 악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겁난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사람들을 두려워,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고 나의 죄악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확대하게 즐거워하고 상대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뿐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우리 안에 진리한 겁난과 하늘의 기록과 하늘의 아버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모두 다 계속 구하여 주시옵소서.